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스의 강창용. 네, 기타 치는 바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 빠질 뻔한 기타가 왔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자, 일명 진 피니시죠. 진 피니시. 네. 얼마 전에 그저께 봤나? 이 기타 처음 본 게 그저께 보고 그저께. 갖고 싶다라고 외치고 가셨죠. 아,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간지가 굉장히 진합니다. 진 피니시라고. 진 피니시. 진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게 페인팅으로 속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진짜 청바지예요. 네, 진짜 청을 입혔어요. 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사실 근데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처음에. 아니 피니시는 우리가 기타 치는 사람이나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듯이 피니시는 기타 숨쉬는 그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청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기타 숨을 쉬겠느냐. 즉 그 말은 소리가 답답하거나 뭔가 좀 기타 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는데 앰프에서 꽂아놓고 쳐보니까 그러한 의심은 별로 들지가 그런 의심 바로 그냥 없어졌어요. 네.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피니시를 나무에 직접 입힌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나무가 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얘가 사실은 이 사이에? 아 그러니까 밀착이 됐어도 페인트처럼 스며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나무에. 아 완전 밀착이 된 게 아니다. 완전 밀착이 아니다. 요런 느낌이다. 그렇지. 벗기면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지. 오히려 그런 오픈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안 잡히면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쪽까지 청바지가 말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정말 청바지예요. 네. 이게 한 몇 년 쓰다 보면 이 빈티지 이제 정말 구제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DC인데 어떤 분이 그 물어봤어요. 박웅 씨도 아시는 그 분께서 왜 DC냐. 이게 싱글컷이니까 SC 아니냐 했는데 제가 볼 때 샌드버그의 네임 센스로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라는 모델이 미국 서부에 있으니까 워싱턴 DC에 DC를 붙인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텔레캐스 워낙 사장이 알잖아요. 그 사장. 네, 그 괴짜죠. 괴짜고 네. 크게 깊이 생각 안 하는 거. 네, 생각 안 하고. 하지만 이름 꼼꼼하게 합니다. 네, 이름 꼼꼼하게 하죠. 궁금한 게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먹으면서 흘리던가 때를 타던가 이러면 이거 어떻게 빨래를 해야 되나. 여기 뭐 비누시에가지고 물 끼워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써야지 뭐. 그냥 최소한 기타 메고 음식은 안 먹는 걸로 그거는 이제 상호 조약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이제 엘더바디의 메이플렉 메이플 지판이고요.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진피니시 모델인데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여기 그리고 네. 앞서서 이 영상이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박웅 씨가 저에게 과외를 받아서 이 이펙터들의 사용법을 좀 알아서 이번 시간부터는 소스 오디오 이펙터를 좀 이용한 폰메이킹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기타가 갖고 있는 본연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텔레캐스터라서 그런지 깡깡거리는 어떤 텔레 특유의 소리가 있네요. 네, 지금 네. 리어만 쓸 거죠? 네, 리어 그리고 뭐 이런 소리가 나네요. 중간 사운드는 뭐죠? 예, 센터에다 한번 넣어보고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디스트리뷰터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샌드버그는 픽업감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또 메이플 내기니까 지판이 텔레는 또 안 어울리잖아요. 로즈우드는 텔레는 무조건 메이플 지판이어야 합니다. 소리가 근데 다음에 텔레캐스터 패치 업고 오면 그것도 문제작이 되겠네. 아 그렇겠네. 아 그거 주문했나? 주문했지. 아 그래? 자 그렇게 되고 강우씨가 모른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이 뒤를 뽑을 경우에 리어가 이 둘이 직렬로 묶입니다. 한 이것도 직업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네. 터졌네 소리가. 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픽업을 이렇게 놓으면 병렬.
간다요? 뭔가 비슷한 것 같긴. 어, 지금 그러면 양쪽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잠깐, 프론트를. 픽업의 전체 방향을 주는군요. 이게 뭐야? 그럼 정확하게 뭐야? 가운데 놓게 되면 소리가 똑같지, 그지? 그럼 프론트는? 아, 그럼 이걸 키면 그럼 이거랑 하는데? 상관없이 이거 어. 하나로 이거는 영향을 이제 안 받고. 아, 그러네. 이게 그냥 하나로 묶인 거야. 아, 그러네. 아, 그러면 아, 총 네 가지의 소리 있다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약간 그런 이렇게 돼서 뽑았을 경우에 소리가 변함이 없네요. 그럼 제4의 톤이 팬더에 없는 제4의 톤. 어, 그러네. 변함이 없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오류를 저질렀는데 기타 소리랑 우리 마이크가 겹치면 아, 오케이. CP입니다. 아, 네. 네. 말할 때는 말만 하고 기타 칠 때는 기타만 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할 것까지야.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론트, 센터, 리어가 있는데 이것만 뽑으면 뭘 어디다 갖다 놓던 소리가 하나로 통일된다. 직렬한 법과 소리 하나.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한번 여기 이펙터도 써서 중간중간 뭐 좀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클래식 드라이브가 트러블 이만큼 깎았거든요. 괜찮아요? 조금 약간 먹먹해진 것 같긴 한데. 아, 일부 전 쏘는 것 같아서 줄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약간 먹먹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요 정도. 지금까지 텔레는 또 많이 만져봤잖아요. 네. 노캐스터부터 이것저것 많이 포장해보셨는데 전형적인 텔레캐스터 소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전형적으로 이렇게 바짝 말른 장작에서 나오는 듯한 건조한 그리고 좀 뭘까 좀 꽁꽁거리는 듯한 뭐 깡통 픽업 소리 섞인 그런 전형적인 텔레캐스터 소리는 안 나는데 약간의 좀 모던한 느낌도 있고 아무래도 진 피니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소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나쁜 영향만은 아니에요. 딱 봤을 때 간지도 간지고 소리도 굉장히 빈티지함도 섞여 있고 모던한 소리도 섞여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그 무대에서 또 기타가 이렇게 또 이쁘면 또 주목도 받기 좋고. 그렇죠. 이 샌드버그 마크도 청바지 그걸로 딱. 그러니까 그 센스쟁이들이 정말 걸작을 만들어냈네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리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옵션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와 진피니쉬 옵션이죠.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가 들어갔군요. 혹시 여기에다가도 추가를 하자면 나중에 추후에 뭐 어떤 하드코어라든가 어떤 뭐 마스터피스를 추가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넥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드코어 리저브 넥은 될 거예요. 하드코어 정도만? 네, 서브 트리트먼트도 추가할 수 있고. 어차피 여기 보이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봤자 워싱 처리 그런 밖에 더 되겠나? 뭐. 그러게 워싱 처리 이거 빼바로 문질러는 빼바로 페이퍼로 네 샌드페이퍼로 그런 밖에 안 될 텐데. 자 이거 뭐 또 프레 사이즈를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610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률도 굉장히 네, 일반적인 텔레에서 볼 수 있는 공률이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인상 리뷰를 이렇게 맞춰볼까 하고요. 네. 가격은 얼마인지는 이제 강 사장님께. 예. 네. 정가는 정가는 480인데 그거 아, 그 480인데 그렇게 안 팔 거고 원래 첫 용자 옵션 항상 싸기 때문에 바로 430으로 다운돼서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또 그 패치워크의 세계 제1호 패치워크도 팔렸다는 소식이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방호 씨가 파셨다는 부분. 아 제가 또 이렇게 싸봤어요. 해가지고. 아 근데 그게 또 제가 또 직접 파는 건 아니고 그 제가 또 몸 담고 있는 밴드 내에서 뮤직비디오를 또 그걸 찍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으로 판매에 도움이 돼서 그냥 절찬에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 무대에서나 어떤 그 필드에서 보여지는 거지 뭐랄까 소위 말하는 그 뽀대 반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기타리스트라면 또 다들 욕심이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좋은 이 기타도 아이디어. 마찬가지로 또 무대에서 또 어떤 뭐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기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톤도 준수하고 네.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리뷰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요. 구입 문의는 라이딩 기타 페이지로 하시는 게 더 좀 더 좋습니다. 기타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제 친구가 또 어떻게 박웅군이 또 도와줘서 제가 모르는 전문적인걸 또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기타를 또 잘 기타 잘 알 못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속하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 네, 저는 박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